자, 보면 자, 한 연구에서 이제 자, 리서처 뭔지 알죠? 자, 연구자들은 자, 인터뷰를 했대. 누구를? 뭐 빅토리아 주에 있는 거주자들을 레지던트가 뭐냐면 거주민들이에요. 이제 자, over many years니까 뭐야? 수년에 많은 해에 걸쳐서 이거지. 자, 뭐 하기 위해서야?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자, 뭐를 알아보는 거야? 의 주 동이지, 그지? 의주도. 자, 어떻게 인생의 어떤 사건들과 자, personality가 뭐예요? 성격. 성격, 그지? person, 그지? 자, 성격. 어떤 인생의 이벤트와 성격이 사람들의 행복에 뭐 하는지 affect 영향. 그래,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거야. 그지? 자,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인생의 어떤 사건과 성격이야. 그지? 자, 그들은 그 정도를 알기 원했어. 자, 여기 문법적으로 잘 봐. 자, extend가 그 정도 이런 뜻인데. 어떤 정도야? 관계대명사 있는데 지금 앞에 뭐 있어요? to. 전치사 있잖아. 그지? 여기 구조 잘 보고. 자, 왜냐면 to the extent 하면은 이게 뭐냐면 그 정도까지라는 수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원래 the extent 앞에 to가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면서 뒤에 있던 to가 어디로 갔을까요? 위치. 앞으로 간 거겠지. 그지? which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구조를 잘 보라고. 자, 정도는 정도인데 어떤 정도야? 어떤 사람의 성격. 자, versus가 뭐예요? 다양한. 다양한? 아, VS. 우리가 VS. A팀 대 B팀 할 때 그 쓰는 VS 있지? 그게 versus란 말이야. 자, 한마디로 성격과 무엇과 그러면? 성격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자, the thing. 그 일들이야. 어떤 일들? 관계대명사네. happen to them. 그들에게 뭐하는? 그래, 일어났던, 발생했던 사건. 똑같은 말이죠? 그거가 자, 뭐 한 거야? 여기 동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지? 자, 뭐 했다? affected well-being and happiness. 행복과 복지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알고 싶어 했다, 이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말로 좀 풀어가면 뭐야? 자, 성격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인간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지? 그 다음에 인생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뭐 밑에 예를 나온 게 뭐 연인하고 헤어진 거, 그죠? 나쁜 거, 아니면 뭐 좋은 일, 이런 일들이 행복에 영향을 끼쳤냐, 성격이냐 아니면 진짜 어떤 일 같은 거냐, 이거지. 그지? 자, 그랬더니 personality, 성격은 자, account for라는 뜻 알아두세요. 수거 알아 몰라? 몰라요. 네. 원래는 차지하다, 여기선 차지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어. 비슷한 뜻이야. 근데 도표 같은 것에 나올 때는 차지하다 라는 수거니까 잘 알아두고. 자, 성격은 자, 차지할지도 모르는데 몇 퍼센트를? 행복의 40%를, 그지? 자, 여기서 say 이건 뭘까요?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야.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말해보면 성격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확한 게 아니야. 성격이 한 40% 정도를 차지할 수도 있어. 자, where is? 그래, 반면에 자, 삶의 이벤트는 몇 퍼센트? 60%를 차지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자, alternative가 뭐냐면 원래 alter가 뭐냐면 바꾸다야, 바꾸다. 그래서 alternative까지 하면은 명사예요. 그래, 대안이라는 뜻이야. 근데 li가 붙었으니까 지금 부사잖아, 그지? 대안으로. 그 대안이라는 게 뭐야? 자, 요렇게 40%, 6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접속사로 잘 알아도. 자, 아니면, 어떻대? 아니면, 아마도, 자, 성격이 몇, turn out to 부정사 뭐죠? turn out to be. turn out to 부정사. 그럼 뭐야? 몸으로 증명되다, 몸으로 드러나다, 이런 거야. 자, 뭐로 드러날 수도 있었대? 더 중요한 것으로. 자,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 성격이 40%? 어떤 이벤트가 60%인데
아니면 성격이 한 60%, 이벤트가 40%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알지? 이건 아직 예상을 한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스터디가 프로그레스가 진행되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자, it was clear. 그것은 명확했다. 자, 그것이 뭐야? 가 주어. 데디아가 진주어요. 필기해놔 이런 거 간단간단하게. 그래야 나중에 문장 같은 거 외울 때 좋지. 그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니까. 자, 뭐가 분명해야 될 때? 연구를 해보니까. 자, 같은 종류의 일이 keep ing 뭐죠?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지? 계속 뭐 했대? 발생했대. 누구한테? 똑같은 사람. 같은 사람한테. over and over again 뭐예요? 지나치게? over and over.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뜻이야. over and over again 알겠지? 자,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대. 알겠지? 그게 명확했대. 자, 그게 예를 들어도 뭐예요? lucky people,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았어. again and again. 계속, 그지? 자, 마찬가지로 people with lots of bad experience. 자, 사람인데 뭘 가진 사람이야? 많은 나쁜 경험을 가진 사람. 운이 안 좋은 사람이죠? 네. 운이 안 좋은 사람. 자, 예를 들면 뭐뭐 같은이죠, 여기서는. 그지? 네. 자, 뭐 같은? relationship breakup.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연인하고 헤어진 거. 또는 job loss. 직업을 잃은 거. 자, 이런 거 같은 나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얘가 주어지, 이 문장 전체. 네. 여기까지가 네. seemed to encounter. 자, 뭐뭐처럼 보이다죠? 자, 이런 사람들은 뭐처럼 보였대? 자, 지금 위에 흐름을 보면 좋은 경험을 했을까? 안 좋은 경험을 했을까? 안 좋은 경험을 했겠지. 자, one bad thing after another. 자, one after another가 뭐냐면 연속해서 이런 뜻이야. 오케이? one and after another. 하나 뒤에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one bad thing after another는 이거 뭐야?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해서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다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아니,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거 기억나요? He seemed to be rich. 해석 어떻게 하죠? 그가 부자처럼 보인다? 보인다. 지용이 얘기해 졸리니까. 그는 부자처럼 보인다. 자, 그러면 지용이가 it seems that로 바꿔보세요.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해야 돼? He is rich. 그제? 자, 여기 있던 주어는 앞으로 가고 여기 있던 동사가 뭐로 연결되는 거야? to 형태.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포인트지만 요 시제를 잘 봐야 돼, 그치? 자, 그럼 선생님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He seemed to be rich야. 그러면 it seemed까지는 똑같겠지? 네. 예. 자, 이걸 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부자처럼 보였다죠, it이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적어야 돼? 뭐 적어야 돼? He부터 적어야지. He. 뭐예요? Is rich. 맞아, 틀려? 틀리지. Did? Was. 자, 봐봐. To 부정사를 썼다는 건 이 시제랑 얘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 같다는 거지. 이 시제보다 이게 만약에 더 과거면 뭘 써요? have 플러스 pp, to have pp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썼어도 이렇게 그냥 to 부정사 썼다면 얘랑 시제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 그러면은 얘랑 시제가 같아야 되니까 is가 아니라 뭘 써야 돼? was를 써야 되잖아. 이거 이해돼요? 네. 이걸 먼저 적어놔. 이거를 옆에다, 이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을 바꿔볼 거야. 바꾼 걸 써볼 거야. 어디 있는 걸 바꿔요? 아, 바꾼 걸 써볼 거니까 이거 먼저 적어놔. 이거를 필기를 뭐 밑에다 해놔도 되고 맨 밑에다 해놔도 되고.
아, 지금 선생님이 이런 거 적어주는 건 이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알겠지? 근데 구문으로 이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구문 변화 이런 건 다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적어놓고 이건 평소에 공부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누구 필기가 더 중요한 거야? 내 필기가 중요한 거야? 학교 선생님 필기가 더 중요한 거야? 학교 선생님.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필기 잘하고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그래야 선생님도 마지막에 니네를 더 한번 찍어줄 수 있단 말이야. 니네 자료가 있어야, 그지? 네. 이거 이해됐죠, 이거는? 네. 여기 있던 희가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동사가 여기로 가는 건 똑같은데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 두 가지 예문으로.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크게 봐봐. People seemed to encounter잖아. 자, 요런 사람들은 아, 어디야? 아, 여기네. 요런 사람들은 계속 안 좋은 일을 연속적으로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다 해요. 그죠? 그럼 얘 요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It seemed that으로. 자, it seemed that. 그래, seemed that. 이거 뭐 써야 돼? 이거 얘는 그대로 와도 돼요. 그제? 요 문장 바꾸면 people, with는 기니까 이렇게 쓸게. 요런 사람들이 did예요. to encounter잖아. 아, 요게 요 동사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네. 그럼 뭐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 encounter. 그래. encountered. 그제? one bad thing after another가 되겠죠. 잘 봐봐. 이해되지? 네. 자, 여기 to 부정사를 썼다는 건 얘랑 시제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 그러니까 얘가 절로 들어오려면 요 시제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encountered가 되겠죠. 요거 하나 적어놔. 적으면서 이 내용을 한번 선생님 들어. 자, 이게 뭐야 지금? 자, 사람의 뭐가 더 행복에 뭐가 더 영향 끼치냐? 성격이냐? 아니면 인생 살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냐? 뭔지 몰라요 아직 처음에는, 그지? 근데 지금 이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새끼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좋은 일이 일어난 새끼는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 그죠? 거기까지 온 거야. 됐어? 네. 자, 이거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로 나올 수도 있어. A, B, C 순서. 그지? 네. 지금이 자는 거 아니지?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걔들이 뭐 하는 거야? 자, their assumption. Assumption이 뭐예요? Assume. Assume이 뭐죠? 뛰다 수행하다 어슈 어썸션 추측하다 가정하다 이런 뜻이죠. 어슈미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어썸션은 뭐야 그러면? 추측 가설 이런 뜻이라고. 자, 그들의 가설 어떤 가설이야? 대리아한 가설이죠. 네. 자, 대리아 봅시다. 자, 성격과 사건이 would have 가지고 있을 거야. 뭐를? 분리된 영향을. 이따 separates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따로 아까 40%가 될 수도 있고 60% 그지? 뭐 아니면 50대 50일 수도 있고 뭐에? 행복에 어떤 각각의 영향을 끼칠 거야 라는 가설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맞아 틀려? 몰라요. 얘 여기 상상해 보라고. 맞아 틀려? 아니 맞나? 위에 내용으로 보면 자, 성격하고 사건이
각각 분리된 영향을 끼칠 거야 라는 가설이 맞아요 틀려요? 위에 상황을 보니까 안 좋은 성격은 안 좋은 아니 운이 안 좋은 새끼는 계속 운이 안 좋고 운이 좋은 새끼는 계속 운이 좋대요. 그치? 그러면 성격 때문이냐 아니면 상황 때문이냐 이게 안 맞다는 거지. 따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왜냐면 봐봐,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생각하면 성격이 좋은 애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때야 돼? 좋아야죠. 그죠? 그리고 성격이 나쁜 애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안 좋아야 돼요. 그죠? 근데 좋은 새끼는 계속 좋고 안 좋은 새끼는 안 좋대 계속.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따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지. 그치? 네. 그래서 여기 답이 뭐, 아니 그 뭐라고 돼 있어요? Was wrong. 잘못됐다. 가설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요 that 어떤 that이에요? 뒤에가 어때? 여기까지 완벽해지고. 그죠? 완벽하죠? 성격하고 사건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야 이거잖아. 그럼 주어도 있고 뭐도 있어? 동사. 목자도 있고 동사 당연히 있고. 그죠? 완전하네요. 완전하면 무슨 that이야? 접속사 that. 어? 근데 앞에 선행사 비수무리한 뭐가 있어? 말씀이시죠. 그래, 명사가 명사. 있지. 요런 걸 선생님이 따로 뭐라 부른다고 그랬어? 접속사 that 중에 동격의 대시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그치? 자, 저거는 지금 해석할 때는 관계대명사랑 비슷하게 하지만 위치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접속사 대시니까,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고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인데 실제 주어는 얘죠? Assumption. 네. 그치? 그 가설은 뭐하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단수, 복수, 수일치 문제가 나오지만 이제 조금 높아지면 여기가 뭐가 나오냐, 여기를 to be 아니면 being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 동사 자리잖아.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크게 보면. 그치? 네. 그러니까 이 구조 같은 거 잘 보라고. 됐어요? 네. 이거는 해석만, 구조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맞추는 문제니까 어떻게 나오든. 자, 대신에 자, 뭐가? 성격은? 성격 itself. 네. 자, itself 선생님 해석 안 해볼게요. 성격은 어떤 영향을 끼친대?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치는 거지. 네. 자, 뭐에? 사람들. 자, what happened to people?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일어났던 것에. 해도 되죠? What? 무엇 또는 뭐뭐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야? 뭐가 뭐야? 성격. 뭐가 중요한 거다? 성격. 성격! 자, 선생님 근데 이거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 안 했는데도 이거 문장 돼요. 괜찮아. 그럼 이거 무슨 용법이야? 계속적. 계속적법이. 강조용법. 알겠지? 네. 자, 제기대명사는 두 개를 구별해야 되죠? 무슨 용법이랑 무슨 용법? 관용조용법은 빼고 제기용법과 강조용법이 있지. 자, 제기용법 예를 들면 he killed him himself. 두 개를 구별해 보세요. 그는 그를 죽였다, 그는 그를 죽였다. 해석은 우리는 똑같이 해도 되지, 그지?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 위에 거는 뭐야? 탐이 잭을 죽인 거고 얘랑 얘는 다른 애죠? 얘는 탐이 탐 자신을 죽인 거야. 그래서 뭐야? 자살한 거잖아, 그지? 자, 여기서는 이 himself 빼면 말이 돼, 안 돼? 그는 죽였다? 아.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거나 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제기용법. 그치? 자, 근데 강조용법은 뭐예요? He loved Mary예요. 근데 선생님이 himself를 뭐 아무데나 써도 되죠. himself를 썼어. 그럼 얘는 얘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없어도 말 되니까 한 번 더 쓴 거야. 그러니까 무슨 용법? 강조. 그제? 저것도 똑같잖아, 그제? 네. Personality. 그리고 이렇게 강조 용법이 때 뭐 그 정도. 성격 그 자체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해석할 때. 자,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다? 성격이, 그제? 네. 자, 그래서 이 단어 Optimist가 뭐예요? 낙관주의자, 그제? 자, 낙관주의자들은 뭐야? 더 긍정적인 경험을 했고. 자, while 이때는 while 뭘까? 동안에? 동안에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반면에지, 그지? 옆에 뭐야? pessimist
비관주의자들은 더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농철하고 선영하고 동갑이지만 오케이? 농철 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하다. 맞아요. 알겠지? 연구 결과도 있어. 미소 짓는 얼굴을 항상 하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진대. 알겠어? 네. 항상 웃으세요. 자, 여기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8차시. 지금 수업 듣고 온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금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그렇구나. 자, 네, 8차시 볼게요. 자, 이건 뭐야? 색상에 따른 무게인식의 차이. 자, 보면 자, 색깔은 임팩트를 줄 수 있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죠? 네. 인플루언스랑 똑같은 거지. 자, 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의, 주, 동의지. Perceive가 뭐야? 인식하다. 알겠지? 자, 너가 무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자, 이게 지금 주제글이니까, 주제문이니까, 됐어? 간단한 문장이지만 한번 잘 봐주세요, 내용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Dark colors, 어두운 색은 어떻게 보인대? 무겁게. 자, 이게 무겁게지만 LI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이런 건 간단한 게 아니지? 자, 그리고 bright colors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볍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게 뭐야? Less so. 덜 그렇게 보인다. 이 so가 가리키는 거 뭐죠? 무겁게 가는 이거 헤비? 헤비를 가리키는 거지, 그치? 네. 덜 무겁게 보인다 이거잖아.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헤비를 넣어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레스 헤비. 아, 그래, 맞아. 레스 헤비 쓰면 되지, 그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잘못 말했어. 야, 레스 헤비, 그치? 덜 무겁게 보인다, 밝은 색으로. 자,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종종 darker colors, 더 어두운 색을 페인트 한대요, 칠한대요. 오버니, 빌로우니까 위에야 아래야? 아래. 뭐 아래? brighter colors. 가벼운 색. 그래, 더 가벼운 색깔 아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에가 더 어두운 색이고, 그치? 네. 위에는 조금 더 밝은 색을 쓴다 이거지, 이렇게. 알겠죠? 자, 왜? 왜? To put the viewers at ease. 보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치? 그냥 이건 그냥 상식적이겠죠. 밑에 무겁게 있고 이거잖아. 밑에 무거운 게 있고 이렇게. 이거는 색깔은 아니지만, 그죠? 이게 안정적인 거예요. 자, product displays work the same way. 자, 제품 전시도 제품을 이렇게 배열, 정렬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work. 이때 work라는 뜻이 뭐예요? 작동하다. 그래, 작동하다. 얘가 동사고 작동하다라는 뜻이 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해도 되고, 그제? 자, 제품 진열하는 거, 제품 디스플레이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같은 방식으로 효과가 있다. 자, 요 C가 연결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같은 방식으로. 요 같은 방식이 뭘까? 위에 거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어두운 색이 아래로, 밝은 색이 위로.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자, 뭘까요? Place가 여기서 동사야.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무슨 문? 명령문. 자, Place bright colored product higher. 자, 밝은 색깔 제품을 어디다 놓래? 높은 곳. 그래, 더 높은 곳에. 자, 그 다음에 이게 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Dark colored product는 어디에? Lower. 더 낮은 곳에 두어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Given that. 자, 콤마 피페어. 분사구문처럼 쓰이면 이때 given that은 뭐 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이야. 적어놔. 몰랐을 테니까. 뭐뭐를 고려하면. 자, 뭐를 고려하면? They are of similar size. 자, 그들이 뭐 비슷한 크기라면 이거지, 그치?
그들이 비슷한 크기라면 밝은 색을 위에 놓고 어두운 색을 아래에 놔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This will look more stable. 자, stable 뜻이 뭐죠? 뭐 약간 그런 뜻이야. 안정돼. 알겠지? 이것은 더 안정되게 보일 것이다. 자, 얘도 뭐뭐하게라고 해석되지만 LI 붙여 안 붙여? 어. 자, 그리고 5형식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오는 거예요? 목적격보. 목적격보로 지금 뭐왔어? 투부정사. 알겠지? 여기까지. 자, 소비자들이 뭐 하는 걸 허락한대? 컴퓨터블이 그래. 편안하게 browse the products. 제품을 인터넷 브라우징. 인터넷 브라우징. 브라우징은 게 뭐예요? 브라우징. 보는 거예요. 인터넷 이거. 그지? 여기서 브라우즈가 동사로 뭐야? 뜻이 살펴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제품을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살펴보는 걸 허락해 줄 거야. 이렇게지. 만들어 줄 거야. 어디에서 어디일까요? 위에서 아래로야? 아래에서 위로야?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그제? 자, in contrast 뭐야?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자, B번에, B번이 연결되는 이유가 이 대조적으로 때문이에요. 알겠지? 네. 대조적으로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다음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야. 대조적으로인데. 아, 반대되는. 그래. 어두운 색을 위에다 놓고 가벼운 색을. 그래. 밝은 색을 아래다 놓는 내용이 나오겠지. 자, shelving. shelf가 원래는 선반이죠. 근데 동사로 쓰이면 뭐야? 선반에 뭐를 놓다. 아까 뭐랑 똑같은 쓰인 거야? place랑 똑같은 뜻으로 쓰인 거죠. 놓다라는 뜻으로. 자, shelving dark colored products on top. 자, 어두운 색을 어디에 놓는 거야? 위에다 놓는 거. 쓴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자, 뭐 할 수 있다? create the illusion. illusion 환상. 알지? 어떤 환상을 create 만들 수 있다. 오성주 이거 create 잘 써라. 네. 이 계속 두 번이나 빼먹었어. 선생님이 니네 선배 2년 선배가 이거 이 안 써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했죠. 네. 자, 어떤 환상을 만들 수 있대? They might fall over. 그들이 뭐 할 수도 있다는, 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네. 자, 이 that도 어떤 뜻일까요? 뒤에가 어때? 완벽해요. 그래, 완전하지? 넘어지다 라는 자동사잖아. 네. 그죠? 그럼 얘도 무슨 뜻이야? 접속사 that. 어? 근데 앞에 명사 비수무리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대. 이제 동격의 대 하나 적어놓고 또 중요한 거 있네. 콤마 위치.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그래. 그리고 그것은. 자, 이것도 적어놔요. and i 이것도 콤마일 때 위치지만 and가 바뀌면 it을 써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리고 그것은. 자, 그리고 여기서 요 형태도 알아야 되지만 위치의 선행사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그것은 can be a source of anxiety. anxiety, 불안감. 자, 불안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누구한테? some shoppers. 쇼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요 위치가 가리키는 거 뭐죠? 어떤 저기 앞에 shelving 그렇죠. 앞문장이죠. 오케이? 자, 적어놓으세요. 선행사는 뭐다? 앞문장.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위치의 선행사가 뭐냐? 알겠지? 네. 자, 집중해서 잘 들어. 또 밑에 위치 또 나오니까. 네. 앞문장이 어디까지예요? 이거 다 shelving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쉘빙부터 탑까지만이라고 해도 되고, 그지? 꼭대기에다가 어두운 색을 놓는 것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 그지?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자, 블랙 앤 화이트, 검은색과 무슨 색? 흰색. 콤마이치도 나왔네요. 그리고 그것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동사 신경 써야 돼. 여기서 위치가 가리킨 거 뭐야? 블랙과 화이트 두 개니까 뭘 썼어요? 동사 have를 썼지, 그지? 네. 자, 가볍게. 자, 그리고 그것은 가지고 있대. 뭐 a brightness of 0%, 100%, respectively가 뭐죠? 완벽히? 딱 적어놓으세요. 모를 거야. 각각. 잘 적어야 돼. 왜냐면 respect는 뜻이 뭐야? respect. 존경. 네, 존경하다, 존중하다잖아. 네. 근데 뒤에 형용사 형태지만 이렇게 붙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각각으로.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이 문장 전체 주어는 예지. 이 검은색과 흰색은 자, 밝기.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명도라고 하죠. 명도. 명도가 0과 100인데 각각. 그지? 자, 얘가 동사죠. 얘 have 했으니까 여기도 뭐야? show에 s부터 s부터 써. 붙었어요. 어. The most dramatic difference. 가장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 준다. 어디에서? 무게. perceive. 그래. 거. 아까 perceive 뜻이 뭐라고 했어? 인식하다. perceive 드디가 뭐예요? 인식된 무게에서. 그죠? 요거 동사 형태 들어갈 수 있어요. 서술형 같은 거에서도 문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예, 저 거의 끝났으니까 금방 갈게요. 네. 자, in fact, black is perceived. 블랙은 인식 된다. To be twice as 자, as 원급 as네요. 원래는 뭐뭐만큼이지. 네. 근데 이렇게 배수사가 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두 배만큼? 에이씨! 두 배. 아, 두 배는 다 알죠. 근데 그때 포인트가 뭐야? 원래는 이게 없으면 뭐뭐만큼 무겁다잖아. 네. 근데 배수사가 있을 때 이걸 만큼을 하지 말라고 뭐라고 써? 어. 그래, 뭐뭐보다 된의 의미로 하라고. 알겠지? 뭐뭐보다. 알겠어요? 네. 어. 자,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검은색은 하얀색보다 두 배 더 무겁게 인식이 된다. 이 문장 쓸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우리 암기로 시험 볼 거예요. 자, carrying the same product. 같은 제품을 옮기는 것이지. 자, 무슨 조? 동명사조. 어디에다가? 블랙 쇼핑백. 검은색 쇼핑백에다가. 어, versus 또 나왔네요. VS. 그리고 또 어디다가? 하얀색. 하얀색. 이때 원이 가리키는 거 뭐죠? 쇼핑백. 네, 쇼핑백. 대명사지, 그지?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거. 자, 이게 동명사주하고 여기가 동사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써. Yes. 어떻게 보고 볼까? 당연히 무거워 더 무겁게 느껴지겠지, 검은색 봉지가. 그래서, small but expensive product. 작지만 뭐한 애들? 비싼. 어, 예를 들면 뭐 같은? 네. 넥타이나 액세서리 같은. 작지만 비싸죠. 명품 비싸잖아. 네. 그런 애들은 주어가 뭐예요? are. 아. products.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 are가 온 거지. 걔네들은 종종 are sold. 팔. BPP. 팔린다. 어디에 팔릴까? 하얀 봉지에 팔릴까? 어두운 봉지에 팔릴까? 어두운 봉지. 그래. 작은데 비싼데. 그지? 네. 조금이라도 무거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의 쇼핑백 또는 케이스 상자에 팔린다 이거죠. 종종. 아, 그래야 무거워 보이니까, 그지? 있어 보이니까.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없어 보이니까. 자, 여기까지